시장 2부 시작됐습니다. 어제 60포인트 넘게 급락한 데 따른 낙폭을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일단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관이 막판에 사주면서 좀 도움을 준 것, 어제와 공통된 부분이라 하겠는데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선물은 사줬지만 현물은 북한발 악재가 터졌을 때보다 소폭이나마 더 많이 팔았다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더 심하게 빠졌었는데 얼마나 올랐을까요? 원달러 환율도 많이 진정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마감지수 시황센터 가서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럽발 악재가 뉴욕 증시를 하락 마감시켰지만 이에 비해 오늘 국내 시장은 강세로 출발하면서 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코스피 마감지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북한 리스크와 유럽 문제 지지부진한 모습에도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9% 상승한 179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0선을 회복하면서 갭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178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장중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고 또 개인과 프로그램이 꾸준하게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179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과 프로그램 매매가 순 매수를 보이면서 오늘 지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오후 들어서 기관도 매수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기관이 네, 소폭 매수했네요. 2억 원, 외국인이 2,700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은 1,6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반등세를 나서면서 지수를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2.52% 상승한 48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중 개인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오후 들어 2%대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486선에서 489선 사이에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의 투자 동향은요. 기관이 250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도 60억 원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250억 원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7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자 환율도 전일의 급등분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일보다 12원 60전 하락한 1162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1175원의 계장가를 기록한 환율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 영향이 누그러진 데다가 다음 주에 LG전자 유증 청약일을 앞둔 외국인 주식 물량 유입으로 오후 들어서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12원 60전 하락하면서 116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통신업이 4%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보합권 흐름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0만 원 선을 유지했네요. 현대차와 자동차 대표주들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현대차가 20만 원, 현대모비스가 29만 원, 기아차가 6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KB금융이 이틀째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신한지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신한지주 1.3% 상승하면서 3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KB금융은 0.2%의 보합권에서 3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통신주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SK텔레콤이 5% 상승하면서 15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유주도 상승세를 보였네요. SK이노베이션이 1% 상승하면서 14만 2천 원에, SO1도 1% 상승하면서 9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 상승했습니다. 3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은 반면에 3% 하락했습니다. 12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엔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CJ&E&M이 3.5% 상승하면서 3만 1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3S도 2% 상승하면서 2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SK브로드밴드도 4% 강세를 보이면서 3,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젠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4% 상승하면서 6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OCI 머티리얼즈는 6거래일째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5% 하락하면서 7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박승진 연구원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뭐 유럽 문제까지 얘기가 간밤에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반등을 했어요. 어제 많이 빠진 탓이겠죠? 예, 오늘 코스피는 0.9%, 한 16포인트가량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전일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또 그리고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지만은 일단 코스피는 그 전일 또 3% 넘게 좀 크게 좀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179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일단 뭐 욕심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반등폭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어제 강하게 반영되었던 뭐 북한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일단 역시 이제 유럽 관련 불확실성이 일단 우선순위에 좀 계속 두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좀 시장을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IMF를 통해서 그 2천억 유로 재원을 그 마련을 네, 2천억 유로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영국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일단 그 당초 목표에 그 미달한 1,500억 유로 규모의 그 재원 확충이 좀 합의가 되었고요. ECB의 경우 드라기 총재가 또다시 그 유럽의회에 참석해가지고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존의 입장을 또다시 확인한 점이 일단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외국인 매도세로 좀 연결이 됐던 부분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일단 오늘 결국 또 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도세를 좀 키워가면서 3,300억가량의 주식을 팔고 어제에 이어서 또 매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뭐 각각 1,680억 원, 600억가량 매수세를 보였지만은 일단은 뭐 시장 반등폭은 1,790선 여기까지 올라온 데에서 만족을 해야 됐었습니다. 예. 뭐 뉴욕 증시 쪽도 유럽 문제 자꾸 발목 잡히고 하니까 10월 저점 테스트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도 박스권 하단이지만 연말까지 쉽게 빠르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주시죠. 예, 역시 1차적으로는 뭐 글로벌 금융시장과 이제 더욱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유로존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존의 경우 현재 또 월초 열렸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책의 중장기 방향은 좀 잡았지만 그 단기 안전책 뭐 또는 그 세부한 조율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어제와 같이 뭐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단 올 연말까지는 그 현 주가 수준을 바닥권으로 일단 박스권 흐름 좀 지속되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이슈가 좀 함께 맞물려 있다 보니 자금을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의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좀 우선 좀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좀 계속되고 있고요. 해결안을 향해 나아가는 흐름은 일단 결국 좀 위기가 확산되는 국면에서 한 단계씩 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ECB 역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좀 자구적인 그 노력들을 좀 이렇게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그 압박을 좀 넣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식 채권 등 일단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일단 살펴보면은 그 최근에 또 이슈들이 불거질 때 내성이 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불안감들, 일단은 이제 기대감 듯 그 해결안에 대한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가 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또 최근에는 또 영국까지 해결안을 좀 지연시키는 주체로 또 끼어들고 있는데요. 특별히 뭐 다른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그 예전과 같이 좀 단계를 밟아가면서 해결책을 향해 좀 나아가는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 급락을 보였던 만큼 일단 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북 리스크 역시 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알려진 대로라면은 일단 시간은 짧았지만 고위직의 경우 일단 이제 승계 구도가 좀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이다. 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단은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관계에서 일단은 이제 좀 안정적인 그 정치적인 안정을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기 체제에서 그 외부와의 긴장을 좀 제한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조금 이제 변동성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추가 하락 요인으로까지 그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제 뭐 초기에 좀 주가가 반영이 좀 세게 됐던 부분 또 이러고 그 어제 또 보면은
외국인 매도세가 장 막판으로 가면서 약화되었던 부분, 그리고 이미 이제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의 가격 부담이 많이 좀 줄어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일단 좀 지금 악재가 나온 시점이 일단 뭐 주가 하락을 추가로 좀 크게 이끌기는 좀 어려운 시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사안의 중대성을 좀 이렇게 봤을 때는 V자 반등보다 현 수준에서 등락 보이면서 또 좀 연말까지 좀 흘러가는 이런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업종 대응으로는 뭐 대형 수출주나 뭐 또 그리고 좀 베타가 낮은 경기 방어주 중심의 그 단기 대안을 가지고 그 시장 대응에 좀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어렵겠지만 단기 반등도 급반등도 쉽지는 않은 장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삼성증권의 박승진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닥칠 시장 어떤 전략으로 임하면 좋을지 보다 이슈를 가지고 깊이 있게 다뤄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동양중금증권 부평지점에서 박현상 대리님이 그리고 랩스리포트에서 김지환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이 특별히 어떤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지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슈 크게 네 가지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북한 이슈인데요. 북한 이슈는 비경제적 이슈일 뿐이다. 북한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일 사망 이후 원달러 환율 흐름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요. 정말 네 번째로는 1200원까지 걱정해야 되는지 보다 구체적인 환시장 전망을 들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리스크를 누를 정도로 여전한 유럽발 공포의 끝은 어디인지 북한 얘기로 시작해서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유럽 얘기로 끝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북한 이슈는 비경제적 이슈일 뿐이다. 준비해 오신 분 김지환 대표님이시죠. 역시 북한 이슈로 펀더멘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악재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 실적에 직접 영향이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슈와 또 비경제적인 이슈로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이 비경제적인 이슈 같은 경우 뭐 첫 번째로는 뭐 저희가 통화 금융이나 경기 펀더멘털, 기업 실적 영향 미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 제외한 이슈들을 전부 다 비경제적인 이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정치적인 뉴스라든가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그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요. 김정일 사망 소식 이전에 이미 90년대 이후부터 22차례의 북한발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 어떻게 되었냐면 모두 다 단기간 내에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들만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06년에 10월 달에 그 북핵 사태가 터졌을 때 굉장히 시장의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지수가 원상 복귀 되었고요. 또 2010년에 또 천안함 사태 7일 만에 또 회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0년 11월 연평도 폭격도 2거래일 만에 지수가 원상 복귀 되었습니다. 네. 국내적인 뉴스는 아닌데요. 해외로 눈을 돌려봤을 때 200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났을 때 이거 역시 비경제적인 이슈의 범주에 좀 포함이 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휴장도 하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시가총액 상위군들은 거의 대부분 다 뭐 하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뭐 장세였는데 패닉장이었는데 21일 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건을 좀 종합해봤을 때 통계치로 봤을 때는요. 5일 내에 평균적으로 3.2% 정도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사실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네. 아직까지 베팅할 기회가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리적인 어떤 회복과 더불어서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안정되면 지수 역시 좀 제자리를 찾을 것 같고요. 전일에 유럽이나 미국장 그런 봤을 때 국내 증시 끝나고 나스닥 선물이 한 17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유럽장은 한 1% 내외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장 역시 출발 흐름은 상승 흐름이었어요. 그렇죠. 다만 그 22 쪽에서 했던 그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관망 심리가 좀 퍼지면서 좀 지수가 좀 부진하게 올라갔는데 일단은 뭐 외국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다면 지금의 전쟁은 우리가 땅만 빌려줄 뿐이고 실질적으로 뭐 중국과 미국에서 전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김정은 이가 아직도 뭐 정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 치른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좀 어긋난다 생각하시면요. 지금의 시장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확실한 권력 승계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신평사들도 일단은 내리진 않겠지만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우리 박현장 대리님의 북한 이슈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뭐 오늘 아침에 저희 출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레포트를 좀 살펴봤을 때 모든 이슈는 다 북한 관련 이슈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예전에 북한 관련 단기적인 지역적인 이슈와는 틀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 즉 권력 승계 구도가 한두 번 정도 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일단은 그것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진행될 가능성이 예측과 반대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는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도 잠깐 생각을 한 부분이긴 했지만은 북한 관련 이슈가 지금까지 경험적인 추정치로 봤을 때는 단기 악재에 불과했었지만은 이번 건은 어느 정도 틀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길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 지금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전략 쪽에서 같이 말씀드리겠지만은 분할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저희 쪽이 아니고 어떤 애널리스트들 좀 통합된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북한 관련 이슈로 했을 때 제 이슈로 같이 말씀드려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김일성 기존에 전 대표였죠. 일단은 사망 이후에 원달러 환율 추이라든지 주가지수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냐면 일단 94년도 7월 대표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추이를 살펴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트 보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지 별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즉 비경제적인 지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때의 경제적인 지표 즉 펀더멘탈이라든지 혹은 기업 밸류에이션을 근거한 전략이 유효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후에는 일단 한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나아졌다라든지 환율 같은 경우도 당연하게 지금까지 저희 인식으로는 환율이 떨어지면은 주가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 차트를 보시면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은 한동안 주가가 지금 16포인트 정도 올랐고 어제는 어떻게 보면 50포인트 이상이 빠졌는데 만약에 그것이 시장 반응으로서 한 번에 끝날 이슈라서는 오늘 50포인트 좀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이 완전하게 안전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좀 안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환율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전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졌을 때 원달러 환율 추이가 어땠는지요? 예, 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뭐 CG 화면 나올 텐데요. 확인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김일성 사망이 94년도 7월 8일 정도 예상이 아니고 7월 4일날 들어갔었고요. 일단은 코스피가 녹색 파란색 화면이고 원달러 환율이 그 검정색 실선입니다. 예. 보시면은 물론 반대적으로 움직이긴 했지만은 오히려 코스피 입장에서는 7월에서 8월도 한 달 정도 넘어갔을 때는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세로 접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진영학적 리스크로 바로 해결이 됐다라는 판단보다는 그때 시장이 경제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아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이랑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적인 측면에서 둘이 꼭 같은 연관 관계를 가지는 것보다는 향후 시장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일단은 뉴스를 통해서 일단 전략을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신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도 사실은 김일성 주석 사망 외에도 북한발 리스크는 많았었었는데 그때마다 외환시장의 어떤 동향도 함께 좀 간단히라도 볼까요? 네. 이거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태 여러 가지 사건이 대표님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1차적으로 예전 99년도 연평해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연평해전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단 지금 화면이 좀 나올 텐데 코스피 차트는 이때는 좀 전형적인 상승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좀 꾸준하게 올랐고 환율 자체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충격이 없을 정도로 그냥 옆으로 그냥 횡보로 이루었다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보시면은 그 중간에 자료가 들어간 것 같은 게 외국인 순매수만 좀 따로 자료를 넣었었는데요. 순매수 자체도 당연히 연평해 터진 날 같은 경우 외국인이 2거래일 정도 팔았고요. 그 다음 거래부터는 다시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 한 달 정도 흐른 후부터는 다시 순매수 기조로 지속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어떻게 보면 아까 같은 꼭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 자료까지 같이 보시면은 네. 북한 핵실험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006년 10월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2006년도 10월 정도 보면은 핵실험 나온 이후에 코스피는 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외국인 순매수는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가 반등을 나갔던 그때는 기관 투자가들 여력이 좀 남아 있었다라고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 보고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천안함 침몰과 가장 최근 이슈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2010년도 3월 정도로 되고 그렇죠. 있고요.
그때도 예. 역시 2010년도는 반등장에 속해 있었죠.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 외국인 순매수는 역시 꾸준히 지속을 되었다. 환율 자체도 그날 당시에만 잠깐 반등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좀 환교장세.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연평도 폭염. 뭐 작년이죠. 11월 23일 좀 잊을 수도 없는데 일단은 그날 당시에는 우리가 가장 최근에 주식을 했었던 입장에서는 좀 충격은 좀 가장 컸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3거래 연속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다시 반등권에 들어갔고요. 환율 자체 외국인 순매수 역시 좀 어떻게 보면 좀 횡보를 좀 거듭하다가 다시 상승 장소로 접어들었다.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추세를 좀 보시면은 일단은 모든 이슈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북한 이슈가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논리 자체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까지 같이 병행해야 되는 생각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 예, 거예요? 환율 전망은 지금 오늘 다행히 좀 16원 정도 12원 정도 떨어져서 끝났는데 예. 아시다시피 어제 17원 정도 올라서 끝났었고 일단은 어제랑 오늘 정도 예상을 해봐 이거 정도까지 추이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환율 시장 크게 동요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봤을 때 1,100원 초반대에서 1,160원, 1,170원 정도까지라면 기업에서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느 정도 제어가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까지 결론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도 1,180원대에서 종가가 형성되진 않았었죠. 1,170원대 정도에 묶였었는데 오늘 곧바로 안정세. 뭐 오늘 안정은 됐긴 하지만 그리고 1,160원대는 진짜 괜찮은데 1,200원대 10월 고점 한 그 정도까지 원화가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까? 저는 뭐 북한발 악재에 의해서 1,200원 갈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데요. 앞으로 지금 돌아가는 어떤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요. 일단은 지금 뭐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환율이 달러 강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그 원달러 환율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이유 자체가 유로와 약세에 의한 달러와 강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대로만 적용을 시킨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국채 발행을 하면서 M3라 그러죠. 광의통화를 계속적으로 좀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 자체를 확대시켜 나가는 국면에서 이 화폐 가치가 좀 강세로 가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유로화 자체가 워낙에 지금 약세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예. 달러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달러 대 유로화가 오늘도 보니까 뭐 1대 1.3, 1대 1.2군가요? 왔다 갔다 계속 하는 상황인데 네. 제가 봤을 때 내년 초 한 1분기 전후에서는 1대 1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로화 자체가 지금 유로존 자체가 굉장히 크게 지금 경제 우려가 지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상황에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지금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로화 약세를 용인한 다음에 수출 전략으로 수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출 드라이브를 걸려면 결국에는 유로화에 대한 가격 하락을 좀 용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역시 22쪽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양적 완화거든요. 네. 유로화에 대한 어떤 양적 완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하락은 추가적으로 좀 더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환경에서 한번 봤을 때 예전에 1,200원의 환율이 수렴했을 때 정부에서 한번 개입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 그 방어가 성공을 하면서 그렇죠. 환율이 다시 또 1,200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사실 MB 정부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한 3년 동안에는 친기업 정책으로 가면서 또 초창기 또 장관이 강만수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환율 자체를 한 1,600원까지도 용인을 해줬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정책은 아니거든요. 친서민 정책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환율 자체를 좀 억누르려고 할 네. 겁니다. 구두 개입이든 실질적인 개입이든 계속 그렇게 할 건데 하지만 이 환율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개입한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화 약세에 의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짚어봤을 때는 환율 상승에 따라서 영업이익 상승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수출주, IT나 뭐 자동차 쪽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달러화와 역의 관계에 있는 원자재의 경우에는 좀 하락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주들, 뭐 석유화학주도 괜찮게 석유화학이나 뭐 구리나 철강 이런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네.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수, 음식료, 유통주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1,050원 환율 아래에서는 조금은 랠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외환 보유고가 넉넉해져서 1,200원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좀 결론은 환율만 보면은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간다면 수출주는 좀 유리하겠지만
상품주나 내수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예, 이런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김주현 대표님이 원달러 환율 전망에 따라 업종 전략을 세우시니까 예, 우리 새신랑 박현상 대리께서 끄덕끄덕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가장 큰 공감을 일단 하셨나요? 일단 대표님께서도 새신랑이라고 저도 방금 들었고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그 업종 환율이 올라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IT랑 네. 자동차 업종은 당연히 좀 당연히 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아니었다가 어제 장과 오늘 장을 살펴봤을 때는 다시 한번 자동차 업종이 좀 어떻게 꿈틀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주식시장 입장에 봤을 때 아직까지 레포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아차 영업이익이 어떻게 급증이랬다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 추이를 확인해 봤을 때는 외국인이라는 기관 투자자가 자동차 업종으로 일단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IT 업종보다는 일단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오늘 업종에서 가장 셌던 업종이 그날의 주도주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장성 관련주로서는 일단은 매기를 좀 쏠려 가셔도 된다는 생각까지 같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IT는 견주했었고 차가 앞서 많이 빠지기도 했었지요.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이슈, 예, 북한 리스크를 누를 만큼 컸었던 특히 간밤 글로벌 증시에서 말이죠. 유럽 쪽 이슈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 전 대표님 아까 짧게 언급하셨지만 20일 총재는 계속 예, 우리가 뭐 국채 사주는 데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 EU 정상회담도 전화상의 회의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가 별로 좀 그랬어요. 컨퍼런스 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하는 네. 건데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게요. 좀 사안은 굉장히 중대한데 굉장히 무겁고 중대하고 심각한데 대응은 굉장히 좀 아마추어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오늘 유럽발 악재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왔는데 지난주 대본이랑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변한 게 없다는 것이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22 쪽에서 양적 완화를 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22 드라기 총재는 계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한 주간 최대 국채 매입 규모가 200억 유로인데 그 이상을 계속 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첫째 주는 최소치로 매입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 지금 3대 신평사들이 지금 모두 다 부정적인 관찰자 대상에 올려놓고 지금 등급을 강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각국의 어떤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각국의 뭐 그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22ESM, EFSF 이런 기관들까지도 지금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이 파장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미리 22 쪽에서 좀 대안을 좀 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날 나온 어떤 재료 한번 살펴보게 되면 2천억 유로의 어떤 구제금융 확충에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불협화음을 내놓았습니다. 네. 영국 쪽에서 좀 거부를 하면서 또 300억 유로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확충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영국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유로존이 아니라 G20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하자 그러는데 이게 유로존 안에서도 EU 안에서도 유로존과 비유로존 사이 어떤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G20까지 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국제적인 사회의 어떤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친구가 빚졌는데 국제사회가 전부 다 빚보증 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영국은 자꾸 친구 아니다 그러죠. 예, 그런 네.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역발상적인 어떤 접근을 한번 이야기 좀 드리자면 이런 악재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수가 빠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시장이 계속적으로 밀린다면 생각으로 좀 빨리 정책적인 어떤 해법에 출연 속도는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절대적인 지수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 네.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이 이제 3주째인데요. 처음으로, 가장 긍정적인. 예, 처음으로 오늘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방송 나왔을 때는 1930 정도였고 계속 1900포인트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지수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했었는데 지금의 지수 때에서는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매 호흡은 짧은지 저희가 전략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뭐 두 분의 새 신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현상 대리님의 유럽 보는 눈은 어떤지 궁금해요. 확실히 어제는 북한 얘기로 뭐 거의 이렇게 시장이 완전 뒤덮였었는데 오늘은 역시 문제는 유럽이다라는 대로 귀결되는 분위기거든요. 아니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이 언젠가는 강등될까 봐 이것도 굉장히 심한
부분이에요? 일단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뭐 예상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짚어드린 내용으로 좀 기억을 했는데 네. 아마 S&P랑 뭐 3대 신용평가사에서는 맞아요. 내년 1분기 때를 전후로 해서 저기 어떤 신용등급을 결정하겠다라는 뉴스가 지난주에 한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워낙 최근에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게 저번 주 건지 이번 주 건지가 헷갈릴 정도로 그러게요. 비슷한 네. 내용. 어떻게 보면 그 대표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번주에 솔직히 말씀 틀리신 적은 그렇게 없습니다. 네.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 EFSF, 즉 ESM 방안 자체가 회복을 할 거면은 총 2천억 유로 정도가 필요한데 네. 그게 지금 만약에 리스크 정도 확대를 신용등급 하락이 돼서 확대를 된다면 2천억에서 4천억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는 22에서 확보된 유동성이 2천억 유로 정도는 가능하긴 하지만은 일단 그것이 만약 신용등급 하락으로 만약 좀 더 촉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좀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것 자체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확인된 악재일 가능성이 높고요. 누구라 자체도 우리 자체도 지금 신용등급이 한 번 더 강등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수가 꿈틀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같이 들고 있습니다. 확인된 악재를 안다면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야 되겠다는 전략 역시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긴 하지만 시장 반응 자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습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추우니까는요. 뭐 전략적으로 네. 말씀드리겠지만 철저하게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일단 지금의 변동성 장세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유럽 쪽 신용등급 강등 곳 유럽 쪽에 돈이 추가로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북한 외환시장 그리고 유럽 이슈까지 들여다봤고요. 더 구체적인 내일장 전략들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얘기 이어갑니다. 네, 먼저 내일장 전략 박현상 대리님께서 먼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철저한 분할 매수 아까 여러 번 얘기하셨던 것 예.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시장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어떻게 보면 S&P라는 신용평가사들조차도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보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영향은 없다라고 네. 했을 정도로 일단 시장 반응 자체가 아직까지 애매모호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오랜만에 제 차트를 좀 띄우면서 화면을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반등을 좀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전략보다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과연 사야겠느냐 말아야겠느냐라는 좀 판단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1800이라는 지수대 자체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확인. 전저점 부분이 일단은 뭐 11월 달 말 같은 경우는 1750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요. 10월 달 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700 부분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판단. 근데 기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일단은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상승 갭으로서 상승 돌파했을 때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1차 저점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노란색 음영으로 되시는 부분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1700에서 1740 부분은 즉 상승 갭이 나왔다는 부분. 이때 아마 지수가 한 65에서 80포인트 정도 급등했던 걸 기억을 네. 하고 있고요. 일단 유럽에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 정상들이 만났다. 일단은 그때 뉴스가 정상들이 만났다는 뉴스였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긴 하고요. 네. 즉 아직까지 그 문제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통이 좀 예상되고 있는 것만큼 분할 매수적인 측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너무 오늘은 제가 안 좋은 측면 말씀드렸는데 좋은 측면 말씀을 드리자면은 10월 달에 저점 찍었을 때 PBR이 1을 깨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포워드 EPS 자체는 PER이 8.4배 정도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점의 수준. 오늘 같은 경우 PBR이 좀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기업을 팔아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 다 살 수, 지금 주가로는 충분히 다 살 수가 있다. 청산가진 측면에서는 항상 그때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 사건 때도 그때도 PBR이 1.2 수준이었고요. 그 PER 같은 경우는 9.4에서 10배 정도 수준까지. 즉,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수대인 것만큼 반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자체는 여태까지 좀 말을 좀 편하게 좀 쉽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건 딴 건 몰라도 기분이 좀 좋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아직까지 지수 자체가 방향성을 잡기에는 아직까지 좀 며칠 정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 결론까지 같이 말씀드리면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분할 매수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1700 정도는 지켜줄 것이다. 예, 1700 한 3,40선 하단을 제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하신 것 중에 가장 긍정적인 뷰를 오늘 갖고 나오신 우리 김주현 대표님 아까 싸다 이 정도면 얘기하셨는데 그럼 얼마까지 반등 목표
조치를 잡으시는 것도 궁금해요. 그 부분까지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제 지수가 많이 내려왔을 때 투매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매수로 접근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일단 전일과 오늘 북한 관련 악재가 해소될 거라는 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정일 사태 이전에 90년도부터 2010년까지 북한발 악재가 나왔을 때 모두 다 단기 반등에 그쳤고요. 또 추세 변곡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좀 생각을 하시고 이 학습 효과가 그냥 재현될 정도 수준이 에서 베팅하신 것이 맞지 이것이 추세 전환 또 대세 상승의 어떤 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는 베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증권시장의 어떤 그 지수 레인지를 좀 설정을 해드리게 되면 이 지수 밴드 자체가 작은 파동으로 봤을 때는 1750과 1850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큰 어떤 밴드로 봤을 때는 1700과 이 190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일 건데 예. 일단은 전일에도 뭐 1750에서 1차적인 지지가 만들어졌고요. 단기 1차 반등은 1850까지 가능할 거고요. 그 안에서 유럽발 악재가 조금 더 해결이 된다면 190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700포인트는 최종적으로 좀 지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간에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1700포인트 이상으로는 회귀할 것으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재료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유럽발 어떤 재료들은 제가 뭐 다 조금 전에 다 짚어드렸고요. 환율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수출주에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요. 전체적인 시장 환경 봤을 때는 지금 주도적인 수급도 없고요. 그리고 주도적인 모멘텀도 없고 또 주도적인 업종도 없고 또 주도주가 없는 그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급을 계속 보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매도 지속성이 없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이 그 다음날과 그 다음날 계속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굉장히 많이 산 종목을 그 다음날 또 매도 1등에 또 올려놓고 계속적으로 수급했던 형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 관련주에 좀 베팅하는 전략이 좀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장이 어렵다고 해서 방어주에 베팅하신다면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2011년 매매는 이번 주에 거의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해서 내년 신년까지는 거의 뭐 휴가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내년 다음 주 되면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웬만큼의 어떤 물량들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 확보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 관련해가지고 뭐 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예. 배당 낙이라는 것도 좀 뒤따른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그렇죠. 좋겠고 예. 대한민국에서 배당으로 부자 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네. 대중국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마음고생 심하시죠.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 쪽에서 최근에 뭐 긴축 완화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 대책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유망한 업종은 IT와 자동차로 꼽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악재를 사야 된다. 하지만 철저히 분할 매수해야 된다. 두 분의 전략을 종합하면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박현상 대리의 내일장 관심 종목 공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일 것도 같은데요. 아까 차 얘기하셔서 오늘 네. 관심 종목은요? 일단은 업황적인 측면에서는 자동차가 낫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죠. 하지만은 종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IT 업종 중에 대표적인 LG전자를 뽑아왔습니다. 뭐 LG전자를 뭐 같이 말씀드릴게요. 뽑은 이유가 굉장히 좀 궁금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텐데 LG전자 뭐 아까 자동차전은 미리 선반에 좀 빠졌고 어떻게 보면 IT 업종이 강했다.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강한 업종이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이 높긴 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일단 LG전자의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에 따른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반응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뜨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반응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는 LG전자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가 좀 거래가 됐었고 오늘이랑 내일까 LG전자 유상청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분들한테 하는 유상증자가 즉 청약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 만약에 실권이 된다면 실권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주가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 2만 원 정도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51,600원 정도로 유상증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1조 정도가 됩니다. 즉 어쨌든 시총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 자체가 신주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주로 상장하는 거 날짜는 1월 9일입니다.
그 신주가 어떻게 1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월 9일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일단 당연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약세로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물량을 외국인이라든지 어느 기관 투자자가 받게 된다면은 물량은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겠다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LTE 관련해가지고 스마트폰의 양호한 판매 추이가 있을 수가 있대 시향적인 측면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형 프라다폰 출시 등 일단 성장 동력이 갈다 확보되는 측면에서는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 아니 펀더멘털 측면에서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종목을 뽑아 가장 큰 이유는 유상증자 이슈에도 불구하고 LG전자 주가가 굉장히 강했다는 점. 즉 일단 단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오늘 종가부터 69,500원까지 분할매수 전략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 1차적으로 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아시다시피 근데 유상증자를 하고 신주가 상장이 되면은 이틀 전에 공매도가 나옵니다. 즉 네. 9일 전에 이틀 전 2거래일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1월 7일 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하신 전략까지 짧게 트레이딩 전략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반응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수급을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외국인들은 일단은 긴정인 측면에서는 안 좋다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LG는 좀 수급적으로 좀 팔고 있긴 하지만은 기관에서는 어떻게 유상증자 끝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금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수급 역시도 꺾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이 일단 딱 전고점은 7만 7천 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물량이 제대로 해소가 되게 된다면은 한 달 정도 이슈를 봤을 때는 8만 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을 하시게 된다면 전 저점 부근, 1차 저점이죠. 6만 2천 원까지 손절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LG전자 분할 매수하면은 기관도 이중이해 쭉 사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이상은 갈 것이다. 한 달 정도 보고 8만 원 목표가 제시하셨습니다. 박현상 대리 오늘 IT 관심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김주환 대표님의 관심 종목도 역시 지수 관련 좀 대형주 중에서 IT 혹은 자동차일 것 같은데 아까 환율 우호적이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해왔고요. 또 최근에 시황 자체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수급적으로 좀 강한 종목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네, 예. 사실 LG전자 좀 뽑아오고 싶었는데요. 먼저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기아차로 좀 바꿨습니다. 아, 기아차요. 사실 오늘 기아차 네. 오늘 관련해가지고 그 대본을 보내놓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서 아 웬만하면 좀 오늘은 좀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종가는 그래도 투자자들이 좀 매수하기 좋은 가격에 상승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동차 업종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9월 달에 K5가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ASP라 그러죠. Average Sales Price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마진율 회복에 굉장히 좀 혜택이 있고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국 내에서 어떤 K2 판매가 호조를 보여주면서 지난달 11월 달에 중국에서 기아 자동차가 4만 5천 대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증가한 양이 되겠고요. 또 기아차 레이가 지금 출시를 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굉장히 신차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예능을 보니까 주말에 무한도전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 우호적인 어떤 환율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1,100원대 후반이 지금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잉여현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내수 판매량이 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마진율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실적에 대한 부진들이 모두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또 상대적으로 해외 판매 호조를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만회를 하고 또 상세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광주 공장이 이제 증설을 하면서 50만 대에서 연간 62만 대로 2014년까지 좀 증설을 합니다.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확보가 되었고요. 수급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전일 기관 매수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300일선 지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수급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시게 되면 기아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연기금 쪽에서는 3거래를 연속적으로 물량이 들어왔고요. 오늘 이제 전일에 또 기관 쪽에서 33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오늘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퍼 자체가 한 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목표 가격은 한 7만 5천 원 정도 짚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6만 4천 원 그리고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에 부담 없이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은 10%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관심 종목 저희가 기아차 얘기 들어봤습니다. 앞서 언급하셨던 우리 박현상 대리의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AS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박현상 대리님은 오늘 새롭게요.
예, LG전자를 언급하셨는데 혹시나도 몰라서 김주현 대표님 오늘 관심 종목이 이대로 끝이신지.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예. 관련해가지고 크게 설명드릴 건 없는데요. 지수 관련해서 베팅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나 주도업종, 주도수급이 없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을 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두 배 정도 올라가는데요. 좀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ELW와 다르게 시간 가치 소멸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 변동 누적이 아니라 일간 변동 누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계산상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지수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베팅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중은 10%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가격 얘기만 끝으로 들려주세요. 가격은 일단은 목표 가격은 11,50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9,500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시장 반등 기대하기 때문에 또 다른 관심 종목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박현상 대리 기존 포트 이제는 볼게요. 자, 박현상 대리 하면 잊을 수 없는 엑센타이어가 있고 동양기전, 삼성 SDI, 한솔재지, JNK히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종목입니다. 현금 반이었네요. 누적 수익률 보니까 넥센타이어 수익이 좀 줄었고 동양기전도 마이너스 수익으로 전환됐고 삼성 SDI 그래도 뭐 싸게 사서 어제 급락했지만 괜찮습니다. 10% 넘게 수익 중. 한솔재지도 한 매수가 정도 있고 JNK히터도 일단 지지력은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은데 AS 시작해 주실까요? 네,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넥센타이어나 삼성 SDI,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차트 추세가 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마이너스인 거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동양기전 같은 경우가 추세를 이탈을 하면 12,400원, 10% 정도 빠진 가격인데요. 일단 아직까지 전 저점 부근이 한 12,000원, 전 저점은 1,650원이긴 하지만은 올라간 가격 12,000원 정도가 됩니다. 12,000원 정도 가격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에 대한 의견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JNK 히터까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18,000원까지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18,000원이 깨지진 않았고 일단 수익이 난다면 일단 지금적인 측면 박스권 하단 측면에서 전고점 부근 22,000원까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다 홀딩이고 동양기전도 좀 수익이 부진하긴 하지만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력 그래서 홀딩하겠다는 AS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주현 대표님 기존 포트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간 말씀하셨던 종목이 예, 하나 제일모직 20%였었는데요. 제일모직이 한 10만 원 부근에서 적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일단은 지금 수익 중은 아닌 것 같은데 10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추천드리고 장이 하루밖에 안 올랐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이 내려와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일단 제일모직 같은 게 계속 좀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의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 안에서 어떤 패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이 있으면서 또 IT에 대한 모멘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적절한 종목이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투신권에서도 부분적인 매수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요, 기존에 갖고 있던 제일모직도 그대로 홀딩하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자, 일단 완성된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현상 대리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할게요. 아까 오늘 처음으로 신규로 LG전자를 넣고 싶다 하셨던 박현상 대리인데 기존에 있었던 다섯 종목도 그대로 홀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종목이 더 늘어나죠. 연두색 보십니까? LG전자 10% 오늘 신규로 편입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좀 봐야 될 텐데요. LG전자 유중 물량 이후에도 재차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예, 8만 원 정도 목표가를 잡아주고 계신데 아직 그 다음 화면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종목이 되겠습니다. JNK 히터도 이제 기관의 러브콜을 조금 더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보유 의견 주셨고 넥센타이어도 어제 급락했지만 오늘 고스란히 급등하면서 어제 급락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또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동양 기전을 마이너스 10% 정도 나고 있지만 그래도 홀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차트적으로도 12,000원 지키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다음 판 보면은 오늘 이제 LG전자가 보여지게 될 텐데요. 그렇죠. 오늘 종가부터 한 7만 원 밑까지 분할로 사서 7만 7천 원 이상 8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짧게 트레이딩 종목으로 LG전자 괜찮을 듯 하고요. 이번엔 김지환 대표님 완성본 한번 볼까요? 네, 제일모직에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가 10%로 편입이 됐고 기아차 역시 10%로 언급을 하셨는데요. 가격은 제가 직접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신차 효과 그리고 전일의 기관 매수 상위 1위 종목이 되겠는데요. 7만 5천 원 목표가입니다. 손절가는 6만 4천 원 지켜주시고 매수가 오늘 조금 밑꼬리 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기 아주 딱 좋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도 목표가 11,500원까지, 12,000원까지 보진 않으셨네요. 각각 이렇게 해서 10%씩 신규로 편입됐습니다.
네, 쪽지가 하나 도착을 했네요. 저희 이 시간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내일 출연하실 분인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보경 대리님이 이오테크닉스를 보유하고 계세요. 꽤 많은 수익을 봤는데 어제 급락하면서 오늘도 차트도 안 좋아졌습니다. 121선 이탈, 시장 불안, 수급까지 좀 꼬이면서 일단 오늘 종가로 매도하시겠다는 사인 주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 종금증권의 박현상 대리님, 그리고 랩스 리포트의 김지환 대표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봤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조금만 더 반등했으면 했지만 반등폭은 조금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또 어떤 유럽 이슈가 나올지 불안불안하네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